태풍 미탁이 몰고 온 폭우와 강풍에 강릉과 동해, 삼척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헤아리기 힘든 재산 피해와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바닷가 저지대 마을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산에서 바닥까지 빠르게 내려온 많은 물이 빠지지 못하고 갇혔기 때문입니다. 태광 지역에는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안정시키기 위해 흙을 쌓는 토지 개량 공사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쉽게 떠내려가 중금속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